자, 넷마블의 흐름. 기존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부터 매수를 잘 가져갔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어찌됐건 오늘 추가적인 편입 기준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8월 기준에서 8월 7일 날 9시 14분에 넷마블 비중 유지. 13만 원대 들어갔던 물량 비중 유지. 그렇게 해서 14만 9천 원에 5% 추가 플러스 마이너스 3% 5% 17만 원 목표. 일단 목표 주가 넘겼고 목표 주가 상향시켰고 14만 5,500원에 또 9시 16분에 추가 편입 3% 5%. 그리고 나서 넷마블 9시 32분에 또 15만 원에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편입을 했고요.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서도, 일본 기준에서 16만 5천 원 기준의 흐름에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사실상 문자가 나갔죠, 오늘도. 그렇게 해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비중 유지, 그 다음에 신규 편입 가능, 그렇게 해서 신규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충분하게 수익이 발생되는 오늘 기준에서는 뭐 이래저래 다 이래저래 다 금요일 날 편입했던 종목군들과 또 오늘 편입했던 종목군들 계속해서 뭐 강세를 연출해주고 있다 보니 얼마나 뭐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넷마블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의 기준이시라면은 뭐20% 기존 물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고요, 그죠? 신규 편입 기준에 라이브 방송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15만 원대 중후반 그때 기준에 거래량 수반되어 있네요.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고요. 거래 조금 더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드렸었죠.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16만 원 10%의 비중으로 16만 원의 10% 누적 수급은 뭐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넷마블의 흐름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그 들여 올려진 그 흐름의 기준이 되는데 월봉 기준에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20만 원저 고점을 넘기는 것을 설정 범위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 월봉 놓고 보시면서 긍정적인 해석 가져가시고요. 주봉상의 기준에서 이제 변형 상승 잉태형의 기준 형성돼 있고 일봉으로도 뭐 굉장히 긍정적인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16만 원그 신고가 기준점에서 문자도 잘 나갔고 라이브 방송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가벼운 가격대에 더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일주월봉 1시 6분 기준의 아름다운 모습. 꼬리 달리더라도 착신을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분봉의 기준에서는 뭐 그다지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월봉 기준에서 이제 수급 부분만 좀더 확대돼서 잘 들어오기를. 그리고 이제 5분봉 기준에서는 그 오늘 매직 계산기의 넷마블 일단 시초가 부분이 15만 4천 원이에요. 저가가 15만 3,500원이고, 그 다음에 오늘 기준에서 그러면 우리가 들여다봤던 15만 5천원 뭐 편입 기준 설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매직 계산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맥락의 기준이 될까요? 요런 기준이 되겠죠? 고점 대비해서 이제 눌림폭의 개별 차익 실현 범위는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가져간다라는 기준이에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뭐 재편입 기준 잡는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들여다보는 거는 이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보다도 지지 부분. 그래서 16만 3,500원, 16만 1,000원의 기준 잡습니다. 16만 3,500원, 16만 1,000원, 16만 3,500원 여기죠. 그러면 16만 1,000원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미끄러지면은 이런 지지 라인 그리고 이제 지지와 함께 거래가 실리면서 되돌림의 흐름. 근데 지금의 기준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고점을 넘길 때 수급의 흐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량이 터지고 들어올리는 그 모양새라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극대형주의 경우, 지금 14조 2천억짜리예요. 이런 종목의 경우는 비이성적인 변동성 거래량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회전율이 그렇게까지 비이성적으로 나오진 않죠. 그래서 회전율 기준에서 분봉의 거래량을 놓고 보는 건데,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고점을 돌파하는 기준점에 추가 편입 기준 설정 가지고 가고요. 지금의 범위에서는 뭐 눌림목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익실현 범위 안 가져간다 그랬어요? 수급 범위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주봉의 기준에서 수급이 월등히 뭐 긍정적인데, 갭상승 이후에 앞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갭 혹은 급진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정도 범위에서는 이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아랫갭을 놓고 잡으니까 대략적으로 4만 5천 원 기준 잡히나요? 그럼 대략 뭐 20만 원 수준이 되겠네. 4만 5천 원 기준 변동 높이. 예? 그죠? 그렇게 돼서 2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주봉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오늘 이제 신규 편입하신 분들 10% 범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흐름 놓고 보면서 추가 편입 여부를 결정을 지어드릴게요. 아주 좋습니다. 넷마블 목표 주가 20만 원 수준까지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편입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정을 할까? 그 기준점 새롭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